이번 세는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 강과 시내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물 하자입니다. 또는 여기서는 강하. 강이라고 배우면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를 말합니다. 오를 가. 넉넉하다. 넉넉할 가도 됩니다. 오를 가. 넉넉할 가.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면 강으로 흐른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강하. 강하. 물하. 그 다음 내천. 내천이죠. 내가 모여서 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천보다는 물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물하. 물이 넉넉하면은 강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강으로 흘러가서 그 다음 넉넉하면은 바다로 흘러가겠죠. 내천입니다. 뚫을곤이죠. 뚫을곤. 뚫리고 뚫리고 뚫려서 첫 번째 내로 흐릅니다. 그 다음 강으로 흐르죠.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하 강하. 물이 넉넉해서 넉넉하면 강으로 흘러간다. 강하 물하 내천. 물이 뚫고 뚫고 뚫려서 내로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천 강하. 하천은 강과 시내를 말합니다. 시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를 시내라고 합니다. 도시의 시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번 시간은 우선입니다. 기두, 부채선, 기두자부터 파자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다걸입니다. 걸다걸. 옥편에 넣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걸다걸 거듭처럼입니다. 거듭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새의 깃이란 얘기죠. 새의 깃이 하늘에 떠 있으면 떨어지지 않죠.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펼치면 거듭 걸려있는 것 같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서 기두가 되겠습니다. 좌우죠. 좌우 기두. 그 다음 부채선입니다. 문호입니다. 문호. 지게호 문호죠. 그래서 문 아래에 기처럼 보이는 것이 부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채. 그래서 부채선이 되겠습니다. 기두, 부채선, 걸다걸, 거듭첩, 거듭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날개의 깃이다. 그래서 기두, 부채선은 문호, 문처럼, 깃으로 만든 문처럼 보이는 것은 부채다. 과거의 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모양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채선. 기두, 부채선. 이번 시간에는 오랑캐 강입니다. 오랑캐 강. 보통 성강으로 많이 씁니다. 기미박채 강. 성강. 선 학습할 때는 오랑캐 강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양양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걷는 사람은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양양 걷는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걷는 사람은 오랑캐.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종족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랑캐 강 다음 입력하고 성강으로 영역을 넓히면 되겠죠. 오랑캐 강 성강 양처럼 양의 탈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걷는 사람은 오랑캐다. 오랑캐 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양자와 걷는 사람이 결합되면서 생략되었다. 오랑캐 강, 성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능금나무 냄이다. 네, 또는 어찌나 훈과 음이 두 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능금나무 네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아래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일시자죠. 나무목 보일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쉽게 보이는 것은 뭐냐? 능금나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매가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금나무네. 나무가 눈에 보인다.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다. 그래서 능금나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나. 그 다음, 어찌합니다. 사람인 변이죠. 옳을 가짜입니다. 사람이 항상 옳은 행동을 하게 되면 꾸짖을 일이 없겠죠. 반어법으로 풀이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짖을 가짜가 됩니다. 사람이 옳을 가니까 사람이 옳은 행동만 한다면은 꾸짖을 일이 별로 없다. 꾸짖을 가가 되겠습니다. 능금나무네 나무목 보일시 나무가 쉽게 눈에 띄는 나무는 능금나무다. 능금나무가 쉽게 보이는 까닭은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사람인 변에 오를까? 사람이 항상 옳은 행동을 하니까 꾸짖을 수가 없다. 꾸짖을까? 역설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자는 사람이 옳은 소리만 하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 해서 어찌하 꾸짖을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금나무네는 나무가 잘 보이는 것은 능금나무다. 어찌 내 눈에는 잘 보이겠느냐? 공통적으로 다잘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어찌나 능금나무네 무엇하 꾸짖을까 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하는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형 문자나 갓골 문자, 설문해자를 등장시키지 않고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